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로봇은요, 머리가 없어야지, 또 두뇌가 없어야 오히려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뇌가 없는 컴퓨터가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데, 그 뇌가 없으면 도대체 그 뇌를 대신하는 게 뭘까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직접적인 활발한 관리 없이 특히 데이터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 같은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시 바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돼서 인터넷으로부터 바로 그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와 연결해서 이제 로봇을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로봇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로봇을 결합한 것으로 복잡한 데이터의 연산 작업을 로봇 본체가 아닌 클라우드 상에 있는 컴퓨터가 수행한 뒤에 그 결과 값을 로봇에게 실행하게끔 하는 방식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뇌 없는 로봇, 브레인리스 로봇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로봇은요, 물리적으로 제한된 용량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 부피에 제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머리에 컴퓨터에서 뭐 반도체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부피 같은 데 한계가 있고, 그 용량 같은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해서 이제 그 클라우딩 컴퓨터의 연산과 연결시키면은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공유가 가능한 거겠죠? 자, 이렇게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따로 떼어내서 클라우드 상에서 처리하게 만들면 로봇의 처리 연산 기능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되는 음성과 환경, 위치, 이미지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인터넷과 연결돼서 인터넷으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인터넷이 무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5G 같은 그런 그 통신망, 그런 인프라가 엄청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답게 지금 이 5G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로봇의 대중화를 지금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랩스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클라우드 강남 오피스에서 미트업 행사를 열고서요. 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로봇 시스템 ARC와 5G 특화망의 패키지를 내년까지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두개 패키지를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역시 통신망이 빨라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ARC, ARC라고 하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경우 뇌 역할을 하는 고용량의 중앙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상에서 처리하고 이를 로봇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구동하는 구조다. 5G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이버 로봇? 아니겠죠? 그냥 버벅버벅 되겠죠? 그냥 복장 터지겠죠? 만약에 느린 데서 하면, 그러니까 5G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사옥에서는 벌써 이 클라우드 로봇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1784 사옥에서는 현재 주행 로봇 루키 40여 대가 건물 전체를 누비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기술은요, 진짜 순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항상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